네. 그럼 먼저 오늘 자리해주신 연출님 그리고 배우분들 인사를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로 오늘 자리 연출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저희들 작품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해 주시고 제가 홍행해 드리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한겨레신문 서정민 기자입니다. 하이라이트 시연 잘 봤고요. 저는 그 신성우 연출님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전까지 배우로 쭉 뭐 초연부터 네. 거의 뭐 한 번 빼놓고는 다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배우가 아니라 연출로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롤을 역할을 바꾸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연출을 하면서 느끼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공연 전체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연을 해오면서 많은 배역들이 있었고 또 많은 배우들이 예, 저희 작품에 참여를 했었고 시간이 좀 오래된 예전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작품이 매너리즘에 빠지진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 삼총사가 갖고 있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매력들을 다시 제자리의 원위치에 좀 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기한테 이제 평생 아빠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공연을 하면 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만 좀 공연장에서 좀 제외시켜서 아빠로 좀 차지해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바깥에서 워낙에 또 후배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빌드업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배우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안녕하세요. YTN의 홍상희 기자입니다. 시험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잘 봤습니다. 연출님과 4명의 달타냥 지금 3분이신가요? 예,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 3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관객들이 달타냥을 꼭 봐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너희들부터 해. 한 명씩. 네. 달타냥 역의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삼총사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요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제가 공연을 하면서 저까지 같이 어떤 그런 정의와 희망이 생기는 감정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추석에 명절에 또 가족분들과 또 아기들과 함께 이렇게 삼총사를 보신다면 정말 뭔가 이 딱 꽉 알찬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배우분들 너무 다 멋있고 네, 멋진 공연 보실 수 있을 거라 장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때 저희 삼총사를 또 보러 와주신다면 정말 그 어떤 명절 선물보다 더 큰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정말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연출님들 모든 스태프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다 같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서
그런 부분을 에너지를 또 같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보고 나시면 정말 사랑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끼리 오셔서 더욱더 삼총사를 보시고 끈끈한 그런 가족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장현입니다. 네. 일단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껏 웃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에 저희 삼총사는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저희 삼총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총사의 작품의 그 가장 큰 특징은 관객과의 소통입니다. 실제로도 아빠와 아들이 같이 관객으로 와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아빠와 아들의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의 그 먹먹한 그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대화의 단절의 시간이 이 극을 보면서 문 밖을 나갈 때 소통을 하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예. 그건 아주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시면은 이 작품을 보시면서 단절됐던 대화들이 멍하고 뚫리실 거예요. 잠시 동안입니다. 꼭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경향에 컬럼 쓰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시연 너무 잘 봤고 굉장히 분절적인 시연인데도 연결되어서 내용 전체가 보이는 듯 했는데요. 이만 끝까지 잘 해주셔서 아까 연출님이 이 작품의 매너리즘과 매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매너리즘은 무엇이고 매력은 무엇인지, 매력은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한번 강조하고 싶으신 매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잠깐의 시연으로도 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정의가 전달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간략하게 출연진 모두 다 한번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건명 배우고요. 네. 저희 가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비록 감춰져 있을지라도. 요즘 사실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은 요즘이죠. 과연 어떤 것이 감춰져 있고 그 감춰져 있는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꺼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유쾌한 극 속에서 던져주고 있는데 그 정의는 뭐 각자가 알아서 유추해낼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의가 무엇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극이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정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정의는 직접 보시면 아주 명쾌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또. 아, 네. 우선 기자님 그 저희 돌아가면서 마이크 한 번씩 잡을 수 있게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는 뭐 일단 그 삼총사를 하면서 가장 그 좋은 건 말은 할 수 있고 마음 가짐은 가질 수 있는데 그 하루하루 흐트러지는 제 모습이 전 싫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말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작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저 스스로 한번 가다듬고 싶었어요.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정의는 살아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이 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의롭게 살아서. 저도 물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때때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혹도 많고 제가 저한테 물었을 때도 넌 정의롭니? 물었을 때 대답도 바로 그렇게 안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작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 대처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좋은 작품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연출님이 저희들한테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신성호 연출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거 했던 작품을 연출한다는 게 그 속으로 많이 참으시는 걸 보고 아 저한테도 막 이 많은 걸 얘기하고 화를 내고 싶은데도 참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좋은 연출이시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작품은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품으로 인해서 옆 사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아, 네. 바로 그 의롭다라는 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항상 이야기 되어져 왔던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정의가 각자 기준이 좀 달라서 뭔가 하나로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항상 어렴풋이 안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는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 모두가 한 지점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좀 그렇게 모두가 한 지점을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때로 무거울 수 있는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저희 드라마의 달타냥의 모험이라는 아주 쾌활하고 신나는 이야기로 이 무대에서는 좀 즐겁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러 오시면 분명히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진짜 다행이에요. 그래요? 예. 짧게 짧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라미스 역을 맡은 신인선입니다. 지금 제 옆에 그 아라미스 두 분이 더 계시는데 목리의 김신희 형이랑 그리고 이제 성악가 김현수 형이 계시는데 아라미스 중에서도 막내고 남자 배역에서도 막내예요. 그래서 되게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오랜만에 3년 만에 복귀하는 작품인데 삼총사는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같이 삼총사로서 총사가 되기 위해서 과거도 있었을 거고 현재도 있고 나중에 미래가 그려진 삼총사 이야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총사에 합류해서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우리 아라미스 세 명이 또 저희끼리도 삼총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악과 락커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뽕지컬 예, 트롯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뮤지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라미스들의 삼총사 그리고 우리 다같이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의 삼총사를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왜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막상 친해지면 밖에 나와서 술 먹고 삼겹살 먹고 하면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왜 내가 친해지려고 공연을 하고 있지 했는데 아까 우리 형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평소에 잊고 살았던 정의로움을 저도 아직 어린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 다시 한번 통해서 이 공연을 통해서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질문 제가 또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이 삼총사를 봐야 되는 이유 제가 조카가 넷이에요. 저희 집에서 저만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조카들이 삼촌이 삼총사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어린이 뮤지컬 한 이후로 제일 좋아해가지고 삼총사를 빨리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이 부모님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그런 관객층입니다. 우리 삼총사 많이 즐겨주시고 추석이 끝나도 11월 19일까지 열려있으니까 많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총사 사랑해요! 아니 인선배님 짧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행사가 멀어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류비라고 합니다. 밀라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제 역할에는 이제 안유진 배우님이라고 또 따로 계신데 오늘은 일정상 참석을 못하셨고 저는 이제 앞서서 너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제 캐릭터에 대해서 이 삼총사에서 밀라디는 이야기의 서사가 어떤 캐릭터보다 좀 더 뚜렷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마다 또 한번
보면서 아토스에 이입하고 또 한 번 보면서 달타냥에 이입하고 또 한 번 보면서 밀라디에 이입하는 네 여러분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작품에서 악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리슐레의 역할의 서범석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바를 정, 뜨드이. 뜻이 바르다. 영어로 justice. 그러나 이 정의라는 게 객관적인 정의를 저희들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정의들이 너무나 각자 입장에서 싸우죠. 그러면서 잊혀져 있던 정말 보편적인 객관적인 정의를 일깨워주는 작품이 삼총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을 보면 다시 뜻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정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삼총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네 안녕하십니까. 리슐류의 역할을 맡은 강동호입니다. 네, 그 정이라는 의미가 삼총사 안에서는 조금 포괄적인데요. 그 인물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들이 방금 앞에서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삐뚤어진 정의와 혹은 조금 비겁한 정의 그리고 정말 올바른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한데 어우러져서 저희가 이 작품이 끝났을 때는 정말 바른 정의로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총사를 보시면 아마 바른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이 극장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학과 김사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래 해오다 보니까 그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우 형을 만났을 때 이제 주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살리에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했었는데 계속 해오면서 지금 이번에 연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끔 저 스스로도 많이 다져보면서 해왔고 그러면서 느껴졌던 거는 주샤크라는 인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정의롭게 행동을 하지만 그게 나름의 정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보시기에는 악역이지만 스스로는 악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악인이라고. 그 나름의 정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여기 이제 리슐리에와 근인의 라인들인데 예,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나름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원하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샤크 역의 엄윤식입니다. 지금 많은 역할의 배우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다양한 정의를 모두가 다 느끼시려면 저는 못해도 이 캐릭터별로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왔을 땐 주샤크의 정의, 내일 왔을 땐 리슐류의 정의 이런 식으로 한 7번, 8번 정도는 보셔야 이 삼총사의 정의, 삼총사가 얘기하고 싶은 이 뮤지컬 삼총사의 정의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19일까지 쭉 공연을 한번 보시면서 왜 이 공연이 롱런할 수 있었는지까지 한번 그 맛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극이 2009년 초연부터 지금 14년째 맞이하면서 그 천에 못 미치는 그런 공연을 횟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인정받은 첫 한류 뮤지컬로 해외에서도 그간 성공가도를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삼총사라는 뮤지컬 자체가 서사 구조도 좋지만 이 뮤지컬의 특징은 캐릭터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2009년 초연부터 가졌던 이 극에서 표방하고 있는 어떤 저희가 이야기한 아까 정의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의, 사랑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이
그간의 성공의 시간에 너무 젖어 있지 않았나, 분명한 해상도를 잃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회의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각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밸런스를 새로 세우고 싶었고, 그리고 관객들이 그 안에 좀 더 자세하게 선명하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 그리고 절의 선명함,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싶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제가 배우로서 무대에 서지 않고, 네, 객석에서 제일 첫 번째 관객으로서 연출을 맡은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걸 정말 놀랐어요. 대만 공연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는 극 전체를 가지고 뭐 빌드업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대극장 뮤지컬에서는. 근데 그거를 해내는 걸 보고, 아, 저는 정말로 감동을 했어요.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서울 공연을 준비하면서 한번 무대에 올라간 공연을 다시 연습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사이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탐구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감동의 순간으로 항상 다가왔고요. 그리고 제 뮤지컬 배우 인생, 뮤지컬 인생에서도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달타니안 건너뛰고 그 포르토스 최호식 배우님부터 콘스탄스까지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르토스 역할을 맡고 있는 최호식입니다. 지난 한 약 30년 정도 제가 배우인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활동 중이고요. 저는 뭐 작품 설명보다는 이런 뭐 공약, 약속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너리즘에 관한 느낌인데, 이 공연 처음 약 두세 달 정도 연습했고, 이제 앞으로 두세 달 정도 더 한 80회 정도의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공연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순간 늘 처음 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고 그 긴장감, 그 첫 느낌 그대로 유지해서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티 섹시 러블리 포르토스 역할 장대웅입니다. 네. 우리 작품의 그 매력을 말씀을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리얼한 그 검술 액션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그 아이언 마스크 포함해서 포르토스로 지금 네 번째 시즌인데 단 한 번도 이게 검술 액션씬이 똑같은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신성우 연출님께서 무술 감독님께 좀 업그레이드 해라, 더 리얼하게 해라, 바꿔라 해가지고 이번에도 많이 고생했어요. 열심히 즐겁게 연습했었고, 공연 때 또 안전사고 없이 공연할 수 있게끔 항상 우리 또 연습을 하고 공연에 임하기 때문에, 공연 때 직접 오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와우 멋있다 이런 반응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 작품의 아주 또 특별한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르토스에게 조순창입니다. 오랜만에 포르토스로 돌아왔는데요. 아마 이 우리 배우들 안에 이 지금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정의, 주관적인 정의에 대한 캐릭터 정의를 두 가지를 다 느껴본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는 거죠. 리슐리에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포르토스까지 했으니까. 아마 이 공연을 보시면 그 정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되어서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정리되어 있는 스펙타클한 뮤지컬 많이들 보러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콘스탄스 역의 이윤아입니다. 콘스탄스는 굉장히 좀 순수하고 정의로운 여성 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의로운 여성 상이 되려고 조금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 저희 모든 배우 선배님들, 동생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 너무너무 멋지게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스탄스 역을 맡은 지수연입니다.
사실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우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달타냥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의 인물들이 어떻게 정의를 찾아가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꼭 직접 보러 오셔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삼총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N 정상희민 기자라고 하고요. 저 이 뮤지컬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검술 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검술 액션 준비하시면서 좀 가장 몸치워서 힘드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가지신 분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발라드 가수 박장현입니다. 저는 그 무대에서 한 다섯 발자국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무대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 처음에는 정말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검술에 대한 에피소드는요. 제가 그 중간에 옆돌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 마지막 리허설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다가 공연을 앞두고 깔끔하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네, 혹시 뭔가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매진 행렬을 간다면 그 옆돌기를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프레스콜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뮤지컬 삼총사는 이곳 한전아트센터에서 11월 19일까지 공연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